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동시 지부가 안동시 공무원 1,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 공무원의 43%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23%는 시의회 출석 요구 때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적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시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70%가 영향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59%가 시의원들의 인사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꼽았고 45%는 전반적인 업무 파악 부족과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의 반복 요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49일 앞두고 도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부른 수능 응원송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이 각자의 집이나 학교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경북교육청에서 이를 편집해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부른 노래는 가수 가호의 시작으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내 원하는 꿈을 이루길 희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성군과 군위, 칠곡군, 구미시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통합신공항 광역생활권 발전전략 연구 용역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경북 중서부권 공동발전을 이끌 중앙부처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그리고 통합신공항 연계 시군 분야별 전략사업 발굴 등을 연구합니다. 발굴된 사업은 내년부터 4개 시군 합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